안녕하세요. 이심만 콕 집어주는 천진 야생합니다. 이제 가을 날씨가 전형적이네요. 저 보신 거는 투베로사, 투베로즈라고 이렇게 불리죠. 근데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겹꽃으로 피면서 좀 아주 향이 좋은데, 이거 올해 많이 정리하느냐고, 다 나눔하고, 이거 7월인가? 6월 말에 심었어요. 근데 6월 말 심어갖고 늦게 심어서 꽃이 안필줄 알았는데 그래서 꽃이 좀 폈습니다. 폈는데 확실히 향기가 아주 좋아요. 기분 좋아져요. 근데 투베로사는 노즈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캐서 말려갖고 실내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, 또 하나 단점은 이제 번식력이 너무 좋다는 거. 너무 좋은 게좀 단점이에요. 노즈 활동 안 되고 번식력이 좋은 게 단점이지만, 장점은 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번식력이 좋다는 게 장점이죠. 투베로즈도 한번 길러볼 만해요. 집에서 기르셔도 되고, 노즈에 심으셨다가 캐다 심다 반복하면서 키우시면 되니까,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심어 볼 만합니다. 투베로즈, 투베로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